세 번째 순서 오랜만에 저희 한주엽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처음이죠. 아니 처음 여기는 오랜만인데 그렇죠. 그 자리에 맨날 제가 앉아가지고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맞아요. 너무 아픈데 제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실 거죠? 오늘도 안 그래도 무슨 YCKM이라는 회사 네. 상한가 비스무리하게 가고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네. 반도체용 글래스 기판. 글래스 기판. 네, 뭐 소재를 아마 그 패턴 세기는 뭐 PR, 뭐 스트리퍼, 뭐 디벨로퍼 이런 것들 이제 개발했다라고 뭐 발표를 했는지 보도를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에서는 AI와 연관되어 있는 HBM 쪽에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고 그렇죠. 유리기판이라는 어떤 새로운 공정 기술, 네. 기판 기술이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리기판 요즘에 한 두어 달? 새 많이 나왔죠?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이슈에 불을 당긴 것은 네. 원래는 여기가 이제 SKC의 그 자회사인가요? 그 네. 앱솔릭스라는 회사는 앱솔릭스. 이미 네. 일찌감치부터 우리가 반도체용 글래스 기판을 가공을 하겠다고 해서 미국에 공장도 지어놓고 네.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올 초에 이제 삼성전기도 CES에서 유리기판 시장에 진입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 이노텍이 뭐 공식 발표를 했는지 그건 이제 보도 측면에서는 제가 공식 발표했는지 뭐 그런 추정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노텍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데도 조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전체 서플라이 체인을 설명을 좀 드려보면 네. 최종 고객사는 결국은 칩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인텔, AMD, AMD. 애플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삼성 엑시노스 쪽 뭐 이런 쪽이 될 수도 있죠. 이 유리기판 이 대체하는 기판은 네. PCB 기판, 소위 얘기하는 FCBGA라고 하는 그게 유리로 바뀔 수 있다, 네. 바뀔 거다,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유리 기판 얘기를 이제 맨 처음 한 거 인텔이잖아요. 네, 인텔이 몇 년도에 이걸 2027년인가 뭐 그러지 않아요? 2030년 전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지 아니 2030년에 하겠다고 사실은 네. 작년인가 그렇게 발표했는데 맞아요. 그럼 왜 바꾸냐? 일단 싸고 절연성이 좋다. 절연성이 좋다는 얘기는 유실되는 전력에 대한 게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네. 또한 유리가 그래도 플라스틱 뭐 이런 재질보다는 와피지라고 하죠. 휘어지는 네, 거.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특히 이제 소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주파를 쓰는 RF 쪽에서는 아주 월등한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유리가. 기존 PCB보다? 네. RF 쪽은 특성이 너무 좋고 근데 네. 지금 인텔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텔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앱솔릭스 같은 회사로부터도 사오고 우리도 지금 만들겠다라고 해서 내부에서 지금 자기 유리판. 내부적으로? 네. 그게 이제 100% 다 외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쓰는 거는 한 30% 우리가 만들고 또 네. 모자라는 것들은 외부에서 사온다. 현대자동차도 이제 협력사들한테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인텔은 본인들 CPU와 본인들 CPU 말고 CPU가 탑재되는 그 메인보드들이 있어요. 네.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 메인보드 같은 것들. 이런 것도 기존에 그냥 ABF 이런 걸 썼는데 그걸 유리로 바꾸면 가격도 엄청 낮출 수 있고 하여튼 좋은 특성을 보일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텔 네. 같은 경우. 인텔 같은 경우. 네, 네. 그러니까 수요 그룹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그 메인보드 하는 쪽에 공급을 할 수 있다. 그거 하나 해서 보내면 메인보드도 쓰고 반도체용 패키지용 기판에도 쓴다. 뭐 요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리기판의 여러 가지 특성적인 좋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한다면 네. 가격도 낮추고 좋은 특성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YCKM이 이제 상한가를 찍었는데 반도체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 세 종을 고객사의 인증평가에 들어갔다. 유리 공급하는 데가 어디냐? 네. 코닝. 미국에. 독일의 쇼트. 일본의 아사히. 에너지. 아사히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얘기는. 에너지 정도. 유리가 되고, 네. 그 유리를 앱솔릭스 같은 회사가 받아와서, 이제 TGV라는 공정. 그러니까, 네. 뚜루 글래스 비아. 뚜루 실리콘 비아가 아니고, TSV가 아니고, TGV. 예, 유리를 뚫는다라고 해서, 유리 구멍을 뚫어야 이제 이렇게 연결도 그렇죠. 하고 하니까, 네. 그 유리를 잘 뚫고 뚫은 그 벽 사이에 또 그 구리로 도금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칭을 좀 해야 되고, 구멍을 네. 뚫어야 되니까. 네. 에칭하고 난 다음에 기판을 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 반도체 클래스면 0.1 마이크로미터? 엄청 얇게 이제 갈아야 되는데, 지금 PCB용 FCBJ 기판 두께가 한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0.1mm가 아니고. 0.1 마이크로미터? 아니, 1 마이크로미터. 0.1mm 이하. 0.1mm. 1mm 이하의 이 두께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대략 이제 서플라이체인 보면 그렇고 그럼 TGV 공정 누가 하냐? 앱솔릭스도 하고 인텔은 아까 본인들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기도 이제 TGV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노텍도 하고 얼마 어젠가요? 그젠 뭐 JNTC라는 그 유리 가공 회사도 요거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좀 관망하고 있는 그룹들 기존에 그 유리를 뒤에를 이렇게 싹 갈아내고 얇게 만드는 어떤 이런 업을 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디스플레이 쪽에 하려고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중에는 캠트로닉스라든지 이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관망을 하고 있어요. 저거 시장이 커지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기술은 갖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금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6월 정도에 요거 관련된 세미나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정확한 아젠다는 안 나왔는데, 도금 같은 경우도 도금 공정이 일단 증착을 하고 난 다음에 전해 도금 방식으로 이제 구멍에 도금을, 그 구리 도금을 하는 게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매끈하게 잘 안 되니까 액체 방식으로 도금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방식도 있고 에칭 방식 경우도 기존에 HF를 많이 썼는데 네. 또 다른 가스를 지금 쓰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HF가 워낙 유해성이 강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유해성은 떨어뜨리고 그 패턴 자체도 HF를 쓰면 좀 더 많이 좀 약간 기울기가 좀 있어서 기울기가 좀 덜한 이 가스를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다 되고 나면 이제 그 위에 이제 패터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위에 또 이렇게 적층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그 적층에 대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몇 층, 다기층, 뭐 고밀도 기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간에 코어 하나 들어가 있고 몇 층으로 쌓는 건데 유리 위에 이 적층을 그냥 붙일 수도 없고 기존 방법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이런 방법에 대한 게 여러 가지가 이제 연구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글래스 기판 하면 유리 위에 바로 실장을 하는 뭐 이런 게 아니었군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삼성전기는 이제 AI 반도체 시대에 맞는 뭐 유리 기판, 유리 글래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냐면 네. 지금 엔비디아에서 AI 연산용으로 내놓는 그 H100. H200, H1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고객들한테 가는 모습은 보드 네.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드 위에 인터포즈를 올리고 네. 그 위에 GPU 받고 그 옆에 H100 이렇게 박는 형태잖아요. 네. 요 제일 밑에 들어가는 그 큰 기판 있잖아요. 메인 기판이? 네, 메인 기판. 네. 요것도 유리 기판을 대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물량이 꽤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AI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또 FCBJ 반도체에 들어가는 아주 고부가 가치 기판도 대체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그런 네. 기판도 유리 기판을 대체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기존의 그 시장을 먹고 있던 강자들은 싹 빠질 수 있다. 물량을 확 줄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레거시 제품들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아니 싸고. 괜찮으면 이걸로 할 수밖에 없겠죠. 가격 차가 그렇게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싸서 유리 기판이 작년까지 이제 혼선이 좀 있었던 게 네. 이거 하면 특성도 좋고 가격도 싸대매. 근데 네. 수율이 이렇게 안 나오면 그게 다 가격에 반영되니까 못 쓰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꾸 나와서 한동안 이제 확 가라앉았었는데 네. 가격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 만들었을 때. 이게 수율을. 아, 정상 수율에 네, 도달했을 때. 네, 네 수율 도달했을 때 했는데, 지금 이제 어제 뭐 얘기한 뭐 검사 장비도 뭐 HB 테크놀로지가 뭐 이기종 기자 뭐 얘기한 유리기판용으로 뭐 했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공정은 TGV 공정. TGV 공정에 대한 것은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유리를 자르고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할 때 말이죠. 네. 그 운전하시다가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돌빵 맞아본 적 있습니까? 돌이 팍 튀잖아요. 네. 그럼 여기 그 앞 유리창에 크랙이 탁 나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날은 괜찮았는데 네. 다음날 가면 그렇죠. 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또 유리 특성인데 얘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잘 못 뚫으면 크랙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크랙이 안 나야 되겠죠. 네. 그 뚫었는데 살짝 크랙이 있는데 다음 공정 가다 보니까 쫙
깨졌다. 깨졌다. 이러면 다 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게 되게 이제 잘 뚫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이제 레이저 장비 회사들이 한국 회사들도 있고 뭐 독일 회사도 있고 독일에서 되게 잘한다고 그래요. 그 뚫는 거가 중요하고 뚫고 도금하고 그 위에 이제 또 패터닝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과제는 어떻게 이제 적층을 계속 하느냐인데 모르겠어. 하여튼 풀로 발라서 할지 뭐 밥풀 같은 걸로 발라서 할지 뭐 잘 아니면 키울지 뭐 뭐 방법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요 시장은 인텔이 2030년까지라고 해서 아 이건 너무 멀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맞아요. 진행되는 거 보면요 꽤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이제 다 달라붙었고 마지막 엔드 고객사들도 완성만되면 우리 무조건 쓸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크게 한번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빨라지는 것 같아요. 기판 시장이 원래 이제 변화가 좀 느리잖아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 작년에 뭐 FCBJ 작년입니까? 재작년 코로나 때 뭐 투자를 하네 뭐 대응을 했네 뭐 네. 뭐 이러는데 벌써 유리 기판 얘기 나오고. 네, 유리 기판이 온다 그러면은 그 시장 이제 먹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기존에 그 공급하는 회사 그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전기, 이노텍 얘기하고 있고 대덕도 지금 보고 있고 뭐 일본에 있는 뭐 기판 회사, 네, 그런 회사들도 아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바뀔 때 기회가 생기죠. 어떤 기업들이 그것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지. 지금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럼 뭐, 그 위에, 기판 위에, 그, PR 도포하고, 그, 패터닝 하는 소재가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했는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제가 뭐, 좀 중요한 게 얘기할 게 좀 있었는데, 아까 제가 그림 그려가면서 이제 뭐,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뭐, 아까 한 대표께서 얘기했지만 저희 6월에 관련 컨퍼런스가 이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기사나 이런 알림 이런 걸로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